입법적으로 이양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분권과 자치에 관련해서는 아마 김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강의 들으셨으면 최고의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. 주민이 주인입니다. 나중에 이제 주민 자치를 할 때 주인이 어떤 걸 알아야 이제 주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자치분권 대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주민들이 그 역량이 조금 향상됐으려 저는 믿습니다. 김포 자치분권 대학 캠퍼스 수료식을 축하합니다.